Your host,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오늘의 토핑 한번 만나볼게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다른 시간을 만나보도록 해요. 우리 지금까지 시간을 만나다 1, 2, 3, 4네 가지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을 하게 될 텐데 또 어떤 시간을 만나게 될지 한번 어, 보도록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계속 했던 거 한번 퀵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계속 시간은 시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알죠? 자, 시제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일정 단위로 정하고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시제라고 하고 이 시제라는 거는 동사가 변함으로써 시제를 나타낸다고 우리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제는 몇 개가 있었어요? 이제 딱 나와야 되는데? 영어 시제는 총 12시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자, 여기 그림 보니까 weather forecast라고 적혀 놓았는데 weather forecast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기예보입니다. 우리 일기예보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Good morning, Jisha friends. It's Haley's weather forecast. Let's take a look at the weather. Yesterday was very sunny. And I hope you enjoy the day because today it's very cloudy and tomorrow it's going to rain a lot. So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That's Hailey's weather forecast for this morning. Uh, thank you for listening.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방금 뭐라고 샬라샬라 말했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여기 그림 보니까 알겠죠? 어제는 뭐예요? 어제는 우리 계속 배웠지만 시제로 따지자면 과거예요. 과거 어제는 Sunny, 굉장히 해가 쨍쨍했는데 today 현재죠. 지금은 어때요? Cloudy 구름이 잔뜩 꼈대요. Tomorrow는 뭐예요? 미래죠. 미래에는 내일은 어떨거래요? 비가 많이 올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 현재, 과거, 미래.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세계 중에 우리 현재 배웠고 과거 배웠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미래만 남았죠. 오늘의 주제는 미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타임테이블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맨 처음에 현재 시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현재에는 단순 현재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현재 진행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 과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순 과거가 있었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과거 진행형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제, 단순 무슨 시제, 그다음에 진행형 이렇게 두 가지씩 있었는데, 미래도 마찬가지로 자, 내일 비가 온대, 내일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지만, 미래에도 어떤 일이 나다다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예를 들면, 어, 나 내일 밥 먹을 거야 하면은 미래 시제지만 나 내일 한한시부터두시 사이에 밥 먹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래 진행형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도 마찬가지로 미래가 있고 미래 진행형이 있는데 오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시제는 뭐예요? 앞으로 하게 될 일, 지금까지 한 일이 아니라 아직 하지 않은 하게 될 일이나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자, 우리 미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서있어 뭐냐면, will과 비고잉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will, will하고 비고잉투 익숙하죠? 우리 조동사 공부할 때 will 공부를 했었죠. will은 총세 가지 성질이 있었는데, 뭐, 뭐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고, 이거 기억나죠? 두 번째는 추측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와 추측은 be going to와 바꿔 사용할 수 있지만 의지의 w i 은 be going to와 바꿔 사용할 수 없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는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이 be going to와 이 wil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없어졌네요. 자, 해석은 그래서, 뭐, 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근데, will과 be going to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오늘은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또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ll이 있고, be going to가 있네요. will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지금도 기억나죠? 자, be going to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리고 비동사가 들어간 아이들은 인칭과 수에 따라서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그렇죠? 그래서 비고 비는 am, is, not, was, n were로 바뀌어야 된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음.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요. 해석은 뭐뭐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 공통점인 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will은 계획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나 혹은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be going to는 사전에 미리 계획된 미래의 일을 말하고자 할때 사용해요. Will은 계획되지 않은 일. be going to는 사전에 미리 계획된 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boy is trying to lift the box, right? 자, 이 상자를 지금 들려고 하는데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나가면서 원래는 도와주려고 계획하진 않았지만 당장 보니까 도와줘야 될것 같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I'll help you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계획되진 않았지만, 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계획된 일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달력이 있고 지금 월, 월 화, 수, 목, 금인데 목요일 날 보니까 쇼핑이라고 적어놨어요. 목요일 날 쇼핑을 가기로 미리 계획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I'm going to go shopping next Thursday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I'm going to, be going to를 사용을 했고 주어가 I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왔어요? M이 왔죠. 그래서 이럴 때 아, 계획되지 않은 일은 will. 계획된 일은 be going to를 사용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부정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조동사 할때 이미 한 번씩 다 했던 것들이라서 아마 우리 친구들 그 기억만 잘 상기시킨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조동사 부정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동사 뒤에 뭐가 왔죠? not을 붙이면 조동사의 부정문이 된다. 그리고 be going to 나 be able to처럼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것은 이 비동사를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ill not eat dinner 하게 되면 뭐예요? 나는 저녁을 먹지 않을 것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will 다음에 not이 와서 will을 부정하는 부정문이 됐습니다. 자 will not은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해도 말할 수 있어요. w o n t 라고도 말을 할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Danny won't play the piano tonight 하면, Danny는 오늘 밤에 피아노 연주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미래를 부정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정문이 되겠네요. 자, be going to 한번 살펴볼게요. 비동사를 부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we're not going to watch the show tonight 하면, 우리는 오늘 밤에 그 쇼를 보지, 시청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이고요. The train isn't going to come on time. 하면 그 기차는 우리 계속 on time 뭐였어요? 제 시간에였죠. 그래서 그 기차는 제 시간에 오지 않을 거야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re not, aren't라고 해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is not이라고 해도 되고 줄여서 isn't라고 해도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시고요. 자 의문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조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will에 대한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요? Will이 조동사 앞으로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자, will you eat dinner 하게 되면 너는 저녁을 먹을 거니? Will이 앞으로 나왔요 주어 앞으로 나왔네요. 너 저녁 먹을 거니? 라는 질문이고 먹을 거면 yes I will. 먹지 않을 거면 no I won't.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앞으로 나왔어요? Will이 앞으로 나왔죠? Will Danny play the piano tonight? 하게 되면, Danny는 오늘 밤에 피아노 연주를 할 거니? 라는 문, 어, 질문이죠. 그가 할 거라면, yes, he will. 안할 거라면, no, he won'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be going to는 어떻게 음음문 만들까요? be going to가 한꺼번에 앞으로 나가나요? 아니었죠. 자, 비동사만 움직이는 거였어요. 비동사만 앞으로 나갑니다. 자, Are we going to watch the show tonight? 하면 우리는 오늘 밤에 쇼를 시청을 할 거니 대답은 어떻게 하죠? Yes, we are. 비동사로 물어봤으니 비동사. Yes, we are. 혹은 No, we aren'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앞으로 나왔네요. The train will, uh, is the train going to come on time? 그 기차가, 열차가 제 시간에 올까요? 라는 질문이죠. 대답은 Yes, it is. 혹은 No, it isn'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remember. 정말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will이나 be going to는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서 문장 안에 시간이나 날짜 표현도 미래를 나타내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I'll go, uh, I will go to the concert last Sunday 하게 되면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린 문장이에요? 자, will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데 last Sunday는 뭐예요? 지난 일요일, 즉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은 문장이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next Sunday 하면 말이 되겠죠? 근데 네, last Sunday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 있는 시간이나 날짜도 미래를 나타내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my, my family is going to have chicken for dinner yesterday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 가족은 미래죠? 치킨. 저녁으로 치킨, 닭고기를 먹을 거야. 라는 건데 yesterday는 어제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문장을 읽을 때는 이렇게 날짜와 일치, 시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해요. 자, 또 다른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be going to는 인칭과 수의 주의, 또 주의. 자, 선생님 계속 이야기 했는데 be going to는 will과 다르게 이 비동사가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I이면은 is going to가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M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going to play the soccer with my friend 해야지. 여기에 is가 오게 되면 이거는 틀린 음, 표현이라는 거. 자, my teammates is going to win the uh, win tonight 하면 우리 팀내 팀매, 팀메이트들은 오늘 밤에 꼭 이길 거야라는 건데 뭐예요? 여러 명이죠. 복수니까 is 대신에 여기 뭐가 와야 돼요? are이 와야겠죠. 그래서 be going to는 여기에 오는 이 비동사의 변화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두 개. 이 친구들 기억할 수 있겠죠? 문제 없죠? 자, 그런데 will 혹은 be going to가 없는 미래가 있대요. 미래는 will과 be going to가 꼭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는 미래가 있다니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Oh my god! 자, don't worry. 뭐가 대신한데요?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오 현재 진행은 현재만 나타내는 줄 알았는데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매우 확실하거나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 현재 진행이 미래 시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I'm having dinner with June tonight. 하면 나는 오늘 밤에 준과 저녁 식사를 할 거야라는 문장이고요. He is moving to another city next month 하면 그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시티, 도시로 moving, 이사를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뭐뭐 할 거야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Jason is going on a trip next week 하면은 Jason은 다음 주에 go on a trip 하면 뭐예요? 여행을 가다죠. 다음 주에 여행 갈 거야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will을 나타내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뭐 있었어요? 지금까지 will 있었고 be going to 있었고 아주 가깝거나 확실한 미래일 때는 현재 진행 시제가 있었네요. 자, 우리 이번에는 진행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미래도 진행형의 선생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당연히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언제 사용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언제 미래 진행형을 사용을 하냐? 미래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것임을 말할 때. 나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내일 뭐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것임을 미래의 일을 말을 할때 미래 진행형을 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미, 진행형 어떻게 만들었어요?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 하면 이게 뭐였어요? 진행형이었죠? 현재 진행형은 여기에 mrs가 들어갔었고, 과거 진행형은 이 장소에 was나 were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래 진행형은 will을 씁니다. 자, will이 왔어요. will이 맨 앞에 오고, will은 조동사였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동사를 있는 그대로 씁니다. 이거 비동사 변형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will be 동사 ing 하면 미래 진행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 앞에 있는 will이 조동사니까.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Don't call me after 8 o'clock. 나한테 어, 8시 이후에 전화하지 마. 왜? I'll be writing a paper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어, paper이라고 하면은 뭐 논문 같은 거예요, 뭐 숙제 같은 거 그래서 숙제를 할 거야. 글쓰기 숙제 같은 거를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will be 비동사 안 변했죠. 동사에 ing가 붙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뭐다 이게 미래 의 진행형이고 해석은 뭐뭐 하고 있을 거야. 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I'll be making some new friends next month.라면 나는 다음 달에 몇몇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을 거야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will be 비동사 안 변했어요. 동사의 ing가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도 진행형이 있고 어떻게 만든다? will be 동사의 ing.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해서 정말 많은 우리 시간 시간을 만났어요. 현재 현재 진행, 과거 과거 진행, 오늘 미래하고 미래 진행까지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시제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